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체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1.6 GDI 스마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8년식 13만 6천 킬로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쪽 전면부를 살펴보게 되시면은 본넷,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차량 18년식 연식 대비 키로수가 살짝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면부 외관 상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부칠한 흔적, 돌빵,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그릴과 범퍼 라인 하단부 또한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안개등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이트 살펴봤을 때 뭐 거의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백화현상,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이 차량 제가 외관 상태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측면부 살펴봤을 때도 색틀림 현상, 단차 현상, 문콕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바디라인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은 약 한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스크래치 하나 없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굉장히 많이 남았고 뒤쪽 휠도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 쪽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뭐 외관 상태 앞뒤 좌우 하자 잡을 부분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썬팅지도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준중량 차량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짐 수납하기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킷,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아쉽게도 이 차량이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는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차량인데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 브랜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문콕 뭐 전혀 없습니다. 외관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공간 시트 컨디션 살펴보게 되시면 연식 대비 키로수는 조금 많이 탔지만 뒤쪽에 사람이 많이 탔던 흔적은 느껴지지 않아요. 오염, 이염,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아래쪽 매트 또한 코일 매트로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2열 공간까지 같이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스마트 등급이라고 해서 옵션이 막 낮거나 그러진 않아요. 추가 옵션 계속 같이 보실 거고요. 우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소리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136,264km 주행을 한 차량이고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연식 키로수 대비 생각보다 사용감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트립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으로는 핸즈프리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일반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페시아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오디오 세트만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어보면은 라디오 볼륨 소리도 굉장히 잘 들리고 있고 블루투스 핸드폰 연동 기능까지 다 가능한 차량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그 아래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공조 시스템 버튼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요. 아래쪽 기어 노브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이 차량 이제 스마트 등급인데도 여기 통풍 시트 옵션이 추가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컵홀더부터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공간 열어봤을 때 공간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간단한 짐 수납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차량 지금 이런 식으로 핸드 사이드 브레이크가 되어져 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또한 굉장히 빡빡하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차 안에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 전혀 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내 컨디션은 굉장히 준수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있는데 일단 엔진 소리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 들려주고 있고 엔진 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같이 들어보셨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편집을 하다가 제가 이제 녹음한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듣는 것보다 약간 크게 들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고객님들이 뭐야 뭐 엔진 소리 엄청 안 좋은데 저 새끼 과장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실제로 와서 들어보시면은 그 엔진 소리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6 이제 준준형 차량이다 보니까 엔진 소음은 당연히 2.0이나 뭐 3.0 이런 차량들보다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어요. 그치만 이 차량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엔진 미션 컨디션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차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에요. 뭐 이쪽 매매단지에 가도 있고 저쪽 매매단지에 있고 전국 어디에 분포해 있는 게 아반떼인데 같은 아반떼라고 해도 같은 컨디션 같은 상태의 아반떼는 없을 거예요. 이 차량 제가 자부할 수 있는 점 가격 정말 메리트 있고요. 옵션도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통풍 시트라든지 스마트키 편리한 옵션들은 전부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차량 상태 저희가 정말 자부할 수 있다는 점 요 세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엔카나 인터넷 중고차 검색 사이트를 검색해보시면은 지금 시세가 또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치만 이 차량 옛날 시세 그대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니까요. 아반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놓치지 않고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성능 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